수도권으로 대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최근 농촌의 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각지에 청년 마을을 조성하고 또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지역에 다시 활력을 주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한범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버려진 집과 텅 빈 상가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학생이 줄면서 학교는 문을 닫았고 거리에선 오가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농촌 시군에선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채 되지 않으면서 전주와 익산, 군산을 뺀 도내 11개 시군들은 한 세대 이후 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데 전라북도가 아닌 다른 비수도권 지역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방 소멸을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청년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마을이 조성된 곳은 전북 완주를 포함해 강원 강릉, 전남 목포 등 전국 15개 지역입니다. 핵심은 청년 누구나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마련하고 낯선 이들끼리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청년들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두 달가량 머무르면서 지역에서도 다양한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게 되게 화가 났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삶을 같이 청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지역에 정을 붙인 청년들이 아예 거주지를 옮겨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과 연관된 수익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도 이뤄집니다.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특색 있는 마을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무너진 청년 공동체를 회복시켜 지역 사회를 복원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 앞으로 5년 동안 청년 마을을 전국 6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워둔 상태입니다. 보여주기식 처방에 그치지 않고 농촌 지역을 살리는 정책으로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